자, 103번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이 나왔네요. 이제 폐쇄형 스프링 헤드의 기준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한번 보죠.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주차장을 공유하는 아파트다. 이렇게 했어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그럼 아파트 같은 기준 개수가 몇 개냐? 자, 기준 개수 몇 개죠, 아파트? 이제 10개가 되죠. 10개. 그 다음에 오피스텔. 요거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자, 15층.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는 기준 개수가 자, 몇 개? 30개가 되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각각 별도이라는 얘기죠. 별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별개 대상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10개, 오피스텔은 몇 개? 30개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층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뭐로 따진다? 바로 세대 내 설치된 헤드의 개수로 따집니다. 그래서 세대 내 헤드 개수가 만약에 8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8개가 기준 개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세대 내 헤드가 15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기준 개수는 10개이기 때문에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수장 정할 때, 자, 기준 개수가 있고 실제 설치된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뭘 들어간다? 기준 개수와 설치 개수 중에서 자, 큰 거, 작은 거, 바로 작은 거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작은 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개, 그 다음에 여기 설치 개수는 15개.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수원이나 토출량을 산정만 있어서 이제 결정은 몇 개로? 10개로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알고 자, 계신 그런 내용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자, 104번 보겠습니다. 이제 배관의 기울기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1번에 보면은 수압식, 부압식 했을 때 헤드를 상향으로 수평 주행면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500분의 1. 네, 가지 배관은 250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죠? 네,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수 없는 경우는 이제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자, 두 번째 간이는 이제 배관을 뭐로? 수평으로 유지한다. 자, 다만 수화수가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데는 이제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그죠? 자, 3번입니다. 연소방지 설비. 수평 주행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용 헤드, 스프링 헤드 상향으로 이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번입니다. 이제 개방형 미분무 설비에서 수평 주행 배관은 이제 스프링클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00분의 1이 아니고 얼마? 자, 바로 500분의 1이고, 가지 배관의 기울기는 500이 아니고 얼마? 25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들어서 답은 몇 번? 4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뭐, 자, 배관의 기울기에 대해서 자,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 출제를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전체로 이제 우리 공부할 때도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기 같은 거 준비하실 때도 자, 묶어보면은 기준이 똑같은 것도 있지만 약간씩 다른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좋아요. 자, 105번요. 이제 전기 문제네요. 전동기가 삼상 삼선식 나왔습니다. 삼상 삼선식. 380V. 전동기 용량이 85kW, 영열 90% 전기 공급 설비로부터 100m 떨어져 있다. 전압강화를 10V까지 허용할 경우에 전선의 굵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직류 2선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교류, 단상, 자, 2선식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전선의 단면적 계산하는 식은 1000, 자, 2에다가 35.6Li라는 이런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전선이 굵기다 보니까 단위는 4스퀘어 이렇게 쓸수 있겠고. 자, 삼상 삼선식일 때는 이제 수식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똑같고. 여기에 30.8에 Li라는 여기에 붙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삼상 사선식일 때입니다. 자, 이렇게 사선식일 때는 뭐야? 자, 1002에다가 얼마죠? 17.8에 자, Li다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E는 전압강하고 L은 이제 선로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I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구해야 될게 뭐일까요? 자, 바로 이제 전류를 갖다 계산해야 되는데, 삼상이다 보니까, 자, 그 전류 I는, 어떻게 구하죠? 자, 용량, 출력 P를 갖다가, 누삼 V, 이제 코사인 세타로 나눠서 이제 전류를 계산해 준다. 자, 누트 3에 380에다가 역률 90이에요. 그 다음에 용량이 85kW죠. 10의 3승입니다. 자, 요 놈을 갖다 계산하면, 이제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 이제 계산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값이 보니까 얼마 나오냐? 143.49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전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3선식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1000 곱하기 전압가가 10V. 그 다음에 3.8에다가, 자, 길이가 얼마 나왔죠? 100m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계산한 143.49를, 자, 대입을 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요 값이 44.19 나온다. 자, 따라서, 답은 이제 몇 번이 됩니까? 이제 4번으로 이렇게, 자, 변할 수 있죠. 그 중요한 거는, 이렇게 3상일 때 전류를 갖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전압과 또는 단면적 구하는 식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야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우리 이제 필기 시험에만 국한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이제 봐줬으면 좋겠어요.